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나아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양대 법원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재판관 구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점에 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선 후보의 임명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나 또 방송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요 뒤 순서에 말씀드릴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전제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이미선 후보의 임명을 보면서, 후보의 지명을 보면서 이제 정말 그간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그 인선 과정에서 지켜지던 법원 판사들의 어떤 서열화, 이것은 진작에 다 무너졌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법관의 그 후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법원장도 역임을 하시고 정말 그 법원 내 어떤 판사님들 중에서 후보를 정할 때에도 정말 아주 고참 법관들 중에서 정해왔습니다만은, 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뭐 지방 부장 판사 중에서도 뽑고 또 법원장을 지내지 않은 그런 중견 판사 중에서도 후보를 뽑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 그 많은 판사님들 중에서 뽑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분일까? 그 많은 판사님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후보를 골랐을까? 이번에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특히 주식과 관련된 논란이 제일 큰 핵심 그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을 뭐 과다 보유, 절대적인 과다 보유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후보 가족이 보유한 재산의 그 대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과다 보유도 있고요. 한편 그러한 주식의 거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합리적 의혹들이 있습니다. 직무 중 알게 된 어떤 그러한 기밀을 이용해서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점, 또 후보자의 주식은 실은 그 배우자가 다 했다든지, 이와 같은 문제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청문회 직후에 후보가 다 매각 처분을 했다고 뉴스에 났습니다만, 과다 보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거래 과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유 매각 처분으로 해결될 성질은 아닌 듯 합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경제 운운하면서 판사도 주식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판사도 한편으로 자기 업무 시간 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어쨌든 그 어떤 개인 영역에서 재산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두둔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관 윤리 강령상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게 확증은 없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재판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그런 의심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한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법관 윤리 강령뿐만 아니라 공직자 윤리법상 이익 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되겠죠. 또 공직자가 업무 추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면 부패 방지법에도 위배되고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도 있게 됩니다. 작년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이 되었다가 내부자의 주식 거래로 낙마했던 이우정 변호사도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의 주식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당시 청문회 여당인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사람이 이렇게 없나 할 정도의 어떤 그런 푸념을 했다는 것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도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위 국민적 눈높이에 어떻게 비칠까를 이런 그 인사검증하는 부서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라인에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파악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참 잘못된 그런 인선이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미선 헌법재판원 후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란에 비추어 볼 때 자진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러한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의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탄핵으로 임기를 종료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2017년은 우리나라 이 사법부의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그의 초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었죠. 종료가 되게 돼 있었고 또 그해 여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구속되어 계신 양승태 대법원장이 또 물러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우리 사법부의 어쩌면 우리 헌정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이 헌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사법의 축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탄핵의 최종 심판 기관을 기능을 하죠. 또 각종 법률과 소위 공기관의 처분, 공권력의 처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결정하는 최종 단심 기관입니다. 또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각 분야의 분쟁에 대한 최종 심입니다. 최근에 일제징용 사건의 판결에서 보듯이 어떠한 한 사건이 단순히 이 사건 관계인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 혹은 국가 정부의 어떤 그 국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법의 최종 심의 대법원인 것이죠.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법관 혹은 재판관 구성은 그래서 그야말로 행정부와 정치권의 어떤 그런 국정수행 못지않게 우리 국정의 현상을 진단하고 또 장차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서 저는
제 그야말로 제 주관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소위 좌파 세력에서 2017년 초를 탄핵의 시점으로 잡은 것도 이와 같이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법부의 이 상층부, 이 사법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을 이를테면 자신들의 이념 코드에 맞는 분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2017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시점이 임기 만료로 대통령 선거가 원래대로 하더라도 대통령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불과 한 7, 8개월 전이었습니다. 즉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가운데 그렇게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지지도에 따라서 사실 선거를 통해서 재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회오리 속으로 몰고 갔던 것도 이를테면 2017년도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보수 정부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어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인연적 그 코드 입장에서 좀 계산을 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뿐만이 아닙니다. 보면 대법원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두 군데 다 공이 임기가 6년씩입니다. 그런데 이 임기 6년 법적으로는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관례적으로 항상 단임으로 해서 교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기관장 외에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이런 교체가 1, 2년 내 2017년 기준으로 1, 2년 내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저는 판단했을 것이라 봅니다. 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혼자만으로 어떠한 이념적 성향, 이념적 어떤 여러 가지 결과물을 다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헌법재판소를 한번 봅시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5월입니다. 탄핵이 3월에 있고 그해 5월달에 선거를 해서 5월달에 된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9분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몇 분이 지금 교체가 되었느냐 하면 6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미선 후보 또 함께 지금 청문회를 한 문형배 판사 이러한 분들까지 하게 되면 결국 공직자 탄핵과 위헌 여부 판단이 가능한 재판관 모두 6명이 현 정부에 동조하는 성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분들의 이념적 성향, 이념적 코드는 거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라고 하는 법원 내에 아주 특정한 성향의 이런 연구 모임에 소속된 이 판사들 그리고 민변 출신의 변호사로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부분 채워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징용사건 최근에 내려진 판결에서 보듯 이념 성향이 매우 이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전체 대법관 14분 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9분이나 그러니까 전임자 임기가 만료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9분이 임명이 되었고 내년 3월과 9월에 또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과 9월에 이 두 분을 교체를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대법원의 경우에는 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우리 청와대가 특별히 입김을 안 미쳐도 대법원장 스스로가 우리 법 인권법 연구회를 다 거친 대법원장이 이를테면 그 이념 코드에 맞는 분들을 지금 후보로서 추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상황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이념 지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헌법상 주어진 제도와 권한에 의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무슨 소리냐. 집권을 해서 집권자의 어떤 그런 스탠스에서 내 어떠한 그 이념 철학, 정치 철학에 맞는 후보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르는 것은 과거에 그러면은 전임 보수 정부 때 보수 정권의 정권에서의 대통령들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일견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과거의 그래도 과거의 정부 하에서의 헌법재판관 대법관 인선은 대개 적어도 법조 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이렇게 법원장 출신 이런 분들로 하시니까 좀 견해를 예컨대 견해 이 어떤 이념 철학의 스펙트럼이 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그 범위가 이렇게 수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그야말로 기수와 세대 이것을 가히 파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파격적인 그러한 인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우리 법 또 인권법 연구에 출신 판사 이런 분들을 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이다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이렇게 인선하는 경우에는 그 임명 후의 직무 수행의 결과가 과거에 비해서 현격한 그런 특징적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우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물론 이 임기에 그치지 않고 또 같은 이념 철학을 가진 다음 어떤 정부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우리 사람으로 심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를 관통하는 이념 또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그 복리가 되는 그러한 국정의 이념 철학은 연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참 뭐 이상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재판관, 대법관을 인선함에 있어서 좀 우리 국민들이나 또 그 밖에 이 전문가들이 어떤 그런 시야에서 볼 때 좀 대통령이 좀 균형을 또 갖추는 어떤 그러한 고민도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반대 진영의 어떤 생각을 맞춘다는 측면 외에도 전 국민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어떻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좀 그렇게 내 사람, 네 사람을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구분하는 어떤 그런 편협한 어떤 그 인사 기준을 고집하기보다 때로는 좀 그야말로 도량 있는 그런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헌법재판 두 명도 전체 헌법재판관 9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3명 중의 2명입니다. 마침. 그렇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좀 다른 입법부나 다른 추천권자인 대법원장의 어떤 추천목과 별도로 대통령께서도 좀 그러한 점을 좀 고려를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에 많은 논란 끝에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은혜 재판관이었죠. 그 당시 8번이나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하는 사항이 청문회 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머니가 친정 모친이 한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웅성거림이 있었던 그런 후보였지만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했던 그 이은희 후보의 경우를 좀 더 본다면은 지난 가을에 있었던 남북군사합의의 그 위헌성을 정말 수백 명의 예비역 장성들과 또 많은 이 법률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제기했던 그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그 헌법 소원을 저는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면 당연히 전체 재판부에 회부를 해서 좀 심리를 거쳐서 고민한 흔적을 가지고 왜 이 정말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그야말로 안전이 안보가 연결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그 청구인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이 심리 대상도 아니다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각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졸속적인 결정도 결국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념 코드에 맞추기 위한 그런 결론이다 하는 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이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때가 되면 임기 만료로 인해서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일 때에 좀 이와 같이 이념의 스펙트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고민과 함께 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선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